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1일 리포터 맡은 유튜버 박대두입니다. 자,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2020년도 판교 자율주행 모빌리티쇼 현장입니다. 야, 정말 최첨단 자율주행 기술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바로 그중 4개인 언택트 커넥, 경기도 제로셔틀, 자율주행 기술 랠리, 그리고 판교 제로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중간에 너무 흥분이 와가지고 우리 랩을 하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언택트 그리고 커넥트 하면 어떤 기술이 좀 떠오르시나요? 자,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 이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죠? 자,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기술, 자, 긴 말 필요 없이, 자, 그럼 바로 가보자. 언택트, 흐름 아닌 필수, 자율주행 기술, 모빌리티로 해결, 방역 요리 안내 서빙까지 다 해. 소개할게. 첫 번째, 안전한 방역을 원해. 관공서 요청해. 비대면 방역으로 바이러스를 삭제해. 자율주행과 방역의 콜라보 신세계. 두 번째, 이젠 식당 가서 걱정하지 마. 배달 요식업까지 로봇이 서빙해서 따뜻한 음식을 바이러스 없이 제공해. 방역 안내 요리 서빙까지 난 해결해. What you want? 말해봐 지니. 우리 언택트로 해결해. 해결해. 진짜 기가 막히네요, 형님들, 그죠? 자, 제가 배달 음식 진짜 많이 시켜 먹거든요. 야, 근데 자율주행 로봇으로 배달을 한다? 야,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보시죠. 백투더퓨처 AI가 모빌리티를 활용해 물품 배달까지 전부 다 해. 새로운 시대, 드론 물론 자율주행 배달까지 기본. 운전이 피곤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안전한 자율주행 랠리. 모빌리티 기술로 AI가 싹 다 해줘.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눈앞에 현실의 얘기. 졸음운전과 사고 나는 건 이제는 남 얘기. 곧 다가올 모빌리티 기술을 활용한 완벽한 AI 기술. 모빌리티 자율주행의 완벽한 기술. 회원들 반갑습니다. 판교의 박우정입니다. 유튜브 박대주 저 친구 너무 재미가 없네. 대신에 제가 나머지 두 개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니까 잘 들어보셔. 오늘 내가 여기 올 때 뭐 타고 왔겠어? 자동차? 아니지 아니지, 경기도 제로셔틀. 이 제로셔틀은 이 뭐랄까, 이 쾌적하고 미래에 온 듯한 느낌이다 이거예요. 자, 가보자. 누워가는 기분 편안한 지금. 운전을 안 해도 저 멀리로 가는 중. 알파고 타는 듯 나르는 기분을. 승차가 많아 나보다 훨씬 잘하는 분. 판교 토벤을 붕 like 빈디젤과 같은 부스. 광고라 해도 숨기지 못해. 편안한 묵 4차 산업의 혜택. 어릴 땐 상상만 해. 이제는 탄소 배출 없이 산소 가득한 3D. 이거는 오직 제로 셔틀. 사고는 0% GPS 위치 정보 완전한 운행까지. 불편함은 제로. 쾌적해 안전에 빨라 편리해. 제로 셔틀 경기도 제로 셔틀. 자자, 마지막이다. 집중하자 얘들아. 여기가 어딘지 알겠니? 자, 이곳이 바로 경기도 자율주행 시티다 이 말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방역부터 서빙, 요리, 배달, 안내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알아서 척척 해준다 이거야. 어때? 관심 있어? 바로 가자. 판교 제로시티 보여줘 IT. 달리는 최첨단 자율주행 제품 전시쇼. 상상만 하던 걸 여기서 실현해. 로봇이 걸어 다닐 걸 상상은 했었니. 서빙하는 친구, 방역해주는 친구, 아내의 주종까지 뭐든지 만능인 친구. 미래로 가는 입구 아이작 아시모프. 시작을 위한 판교 경기도 제로시티. 아니, 저 형이 은근히 영상 욕심 있다니까. 마무리는 그래도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형님. 자, 형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 네 가지의 기술을 모두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2020년도 자율주행 모빌리티쇼 어떠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뭐랄까,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고 미래에 와버린 듯한 느낌. 자, 그리고 로봇과 상생하는 미래 인류가 되어버린 느낌. 자, 그런 느낌이 좀 들어버리네요, 정말로.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유튜버 박대두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